Since I was told that you don't want me, baby, you're just. 진행을 맡은 MC 박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언더아머 트레인 바이 런은 언더아머만의 트레인과 러닝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럼 먼저 언더아머의 트레인이란 과연 무엇인지, 현재 언더아머 트레이너이자 TRX 서스펜션 마스터이신 박연중 트레이너님께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언더아머 트레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트레이가 런닝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래서 줄여서 트런이라고 만들었어요. 런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짐에서 운동하는 거는 두 발을 땅에 붙여놓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스쿼트라든가 데드리프트라든가 이런 운동들은 두 발을 붙여놓고 운동하는데, 런닝 같은 경우는 한 발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의 운동이기 때문에 보다 싱글레그 같은 운동을 했을 때 보다 코어라든가 골반, 네, 발목의 유연성, 밸런스 같은 것들을 이제 보다 기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하고의 마락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연중 트레이너님과 마락님께서 혹시 이렇게 대결 같은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아이, 바로 주면 됐죠. 이게 싱글레그 스쿼트가 있어요. 아, 예, 싱글레그 스쿼트. 네, 싱글레그 스쿼트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 한 발로 하는 싱글레그 풀 스쿼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저번 유튜브 보시니까 여기서 33만원 나왔다고. 아, 네. 힘들어 하시는데. 네. 30만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Boy, kinetic student in the house. We're about to make some power moves. Power moves. Watch it. What is up? High bar. 초반적인 파워로 만드는 동작이 있어요. 자 보시면 기울이고 내려와서 쉬면서. 그래서 내려갔다가 빠르게. 붐. 이때 내 몸이 정렬이 깨지 않고 유지해주면 양손으로 붐. 상승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제대로 받고 내려 받고 내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간성을 이용 못하고 힘으로만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냐? 올라. 이거를 중간에 빠르게 던진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힘을 당기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나. 안아서 베어허그 스쿼트를 펴지면서 에너지를 많이 내는 겁니다. 훔! 훔! 보완 상태에서 런지 한 번.